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학교마다 입학식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 학교마다 걱정이 크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이색 입학식을 통해 이런 걱정과 허전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28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끄러워 꽁무니를 빼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 수줍게 또 자신 있게 앞에 나와 장래 꿈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건축가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집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여자 축구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축구할 때마다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6학년 언니, 오빠, 형들은 1학년 동생들의 멘토가 돼 학교 행사 때마다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서 학교가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일어나서 가방 챙기고 학교 가는 걸 자연스럽게 가고 또 재밌어 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는 첫 짝도 정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도 다짐합니다. 새로운 이 사회생활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서 공부를 차근차근 또 꿈을 키워나가는. 올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2만여 명으로 중학교 입학생보다 3천여 명이 적습니다. 경북에서는 1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면서 입학식도 알차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